청년 주간을 맞아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열린 특별한 축제. 천여 명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제일 젊은 날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는데요. 청년분들이 다 같이 축하하고 기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 기념식을 준비하고 오늘의 청년 주간 행사도 준비했습니다.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다양한 청년 부스. 청년들이 제기차기 등 추억의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인식했습니다. 폴라로이드 기념사진 촬영 공간은 인기 만점. 즉석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받으면서 빠르고 쉽게 라는 젊은이들의 취향을 반영합니다.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된 퀴즈를 맞춰보면서 잘 몰랐던 정책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.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저도 좀 더 찾아보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. 이곳은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부스. 고물가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와보니까 좋은 취지로 행사하고 있는 것 같고 옆에 보니까 공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 풍성한 활동이 있는 것 같아서.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는 공연 시간. S멜로디의 합주 공연으로 시작해 직장인들로 구성된 청년 밴드 공연 등이 다채롭게 이어졌는데요.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대학생들은 모처럼 흥겨운 공연 열기에 푹 빠집니다. 다양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행사도 참여하면서 되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. 청년들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토크 콘서트. 청년의 내일을 제안합니다 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. 한 패널 참가자는 청년 문제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청년기가 사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는 게 참 중요한데,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청년 정거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이 관심을 끌었습니다. 그 카페나 이제 유휴 시설들,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공간들을 정거장 식으로 좀 조성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모이고 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에 녹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. 실제 그곳에 참여해 주셨던 청년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는 친구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한다든지 좀 다양한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다른 패널 참가자는 IT를 기반으로 청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지역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다양한 세종시 안에 IT 기업들이 인력 수급을 조금 편안하게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, 그런 게 잘 형성이 되면 세종시 안에 이제 대학생들이 취직이나 이런 일자리 측면에서도 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패널 참가자는 세종시장에게 청년 정책 제안이 담긴 두루마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. 청년들의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. 이 시대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 청년 주간 축제.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기도 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 국민 리포트 신호정이었습니다.